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AI 코리아인데요. 이번 AI 코리아에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AI 기술 실증 테스트 베드 조성 사업 발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AI 기술 실증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AI라는 게 이 어린아이 같아서 많은 데이터를 가르쳐줘야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요. 우수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체크를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 자동차랑 무슨 상관이 있냐? 정확히 말하면은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죠. 이 테슬라의 FSD도 바로 이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인구 대비로 로봇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AI 기술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모빌리오라는 업체입니다. 이 모빌리오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저도 식당을 갔을 때 무인으로 배달을 해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라든지 라이더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모두 다 AI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굉장히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로봇 Q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전방에 카메라가 있고 또 이거는 자동차 자율주행에 많이 들어가는 레이더인 것 같은데요. 여기 측방에도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는 것 같고 후방에도 뭔가 카메라스러운 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앞에만 카메라가 있으면은 뭐 전방은 안전하겠지만 측방이나 후방 이런 데 부딪히면 또 귀가 또 이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달려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나 라이더 외에도 이 GPS 기반으로 내가 움직일 공간들을 미리 코딩을 짜놔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로 이탈의 위험성도 적은 것 같고요. 자, 그럼 물병을 들고 이 로봇큐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오! 얘가! 오! 신기합니다! 위쪽에 표정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라이더와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이렇게 가까이 갔을 경우에는 이 부딪힘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물병을 끌고 오면은 또 앞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귀여워요.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딱 앞으로 가면은 약간씩 뒤로 가죠. 오, 그리고 지금 뒤에도 보행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후 좌우로 이렇게 카메라로 한 번씩 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카메라로만 하면은 좀 한계가 있을 텐데 라이더로 360도로 3D로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 요거는 뭔가 가지고 싶네요. 자, 로봇큐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옆에는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손수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되게 조그만 로봇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로봇이 손수레를 알아서 끌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손수레인 만큼 적재 무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약 200kg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타보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는 잡고 있을게요. 오, 대박! 오, 신기합니다. 얘가 약간의 커브길도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진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처럼 곡선 주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끌어주는 이 힘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균일하고 고른 것 같은데요. 오,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AI가 탑재된 손수레를 또 언제 타보겠습니까? 이제 살다 이제 별걸 다 타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보도블럭처럼 턱이 있었는데 이런 지면들도 무리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포장된 도로도 갈 수 있지만 약간의 이런 울퉁불퉁한 길도 문제없이 갈 수 있다인 것 같은데요. 오,
야, 이렇게 커브길에서는 또 이렇게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짐을 아주 안전하게, 우와, 안전하게 이렇게 커브를 돌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인사이트라는 업체입니다. 이곳은 AI를 통해서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저는 정말 많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만큼 가장 기대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 라이더를 이용해가지고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경고를 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즘 또 이제 마스크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쓴 상태의 얼굴도 같이 인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딥 인사이트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들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3D 카메라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2D 정보로 3D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3D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영상의 깊이를 통해 형태나 모양, 어떠한 그 사항의 인식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카메라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BMW에 보면 제스처 컨트롤이 3D 카메라를 통해서 제스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이고,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360도 사방의 움직임의 형태를 3D로화 시켜서 세상에 대한 모양, 형태나 그런 것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센서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비춰졌다는 것에서 얼굴 형상, 그리고 손이 보여서 손 형상, 인식 융화 점수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와 같은 상태를 점수로서 표현을 해줘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그리고 운전 중 시선이 운전과 외 별도의 장소에 있을 경우에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AI가 확인할 수 있게 점수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TISC라는 곳인데요. 이 라이더와 AI를 인지해서 솔루션과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라이더하고 또 이제 세븐 아이즈라 해가지고 리얼타임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라이브 뷰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관대를 위해서 이 교통량 통계도 구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양한 도로 환경 있잖아요. 특강 이벤트 같은 거, 그런 무단횡단, 불법 유턴, 불법 주차, 그런 것들도 기능을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충돌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 보행자의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그램 이름이 마루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카라고 써 있는 건 자동차인 것 같고, 펄슨이라고 써 있는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되게 빨간 색깔 등고선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이 자동차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뭐 불법 유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좀 돌발 상황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일상 속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곳은 노타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 시스템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곳은 올 트래픽 카메라인데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가 경량화가 되어 있어서 이 교통 흐름도 분석하면서 교통 정보도 수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통 정보, 이 도로에 되게 다양한 차들 있잖아요. 뭐 승용차, 버스, 트럭, 그리고 보행자. 보행자도 성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나 아니면 유모차까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27종까지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터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통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 올 세이프티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올 세이프티 크로스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신호를 최적화해주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의 이동 경로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이제 충돌 시나리오에 따른 이런 위험도도 파악을 하면서 조명 아니면 음성 알림 이런 현장 장비를 통해 가지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 푸시를 해줍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린이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런 칼라 같은 것들로 한 번 더 보호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곳은 트래픽 싱글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이 교통 상황에 최적화된 신호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또 보시면은 이 학습 강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교통 시스템에 적용이 조금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단일 교차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독립 교차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선도로 이런 데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TiLab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혼잡도를 예측하면서 이제 교통 흐름까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실제 도로 기반을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지고 차량 대수, 차량 속도, 차량 종류, 이동 방향까지 다 이거 계측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좌회전 차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힌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수집이 된다면은 한두 시간 전부터 이렇게 교통신호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제어를 해주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또 막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판교 같은 경우는 정체가 굉장히 심한 동네인데요. 그럴 때 이렇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용자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게 우선 신호를 보여준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통 혼잡도를 저렇게 그래프식으로 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 교통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봤었던 노타 기업 같은 경우는 보행자 중심이었다면 바로 지금 보시는 CTiLab은 이 운전자 중심이라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AI 코리아를 관람해봤습니다. 처음에 올 땐 좀 교양같이 보려고 봤었는데요. 자동차랑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이 AI 기술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더욱더 안전하고 알찬 시승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